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언더코팅 전문점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지포 렉스턴 차량이에요. 지포 렉스턴 쌍용의 지포 렉스턴. 제가 이 차량 그 지포 렉스턴 차량을 예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하부 이 지금 이 차량이 프레임 바디 차량이잖아요. 이 하부의 프레임의 초고 장력 81.7%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성 평가 뭐 1위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녹 부식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이 프레임 바디 차량이에요. 일반 모노코크 바디보다 녹 부식에 취약한 게이 프레임 바디 차량인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접 부위가 그만큼 많아요. 모노코크 바디보다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은 용접 부위가 많아요. 차 하부에서 가장 녹이 빠르게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 용접 부위입니다. 용접 부위. 용접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 하체의 끝부분, 엣지라고 하죠. 엣지 부분에서 녹이 가장 빠르게 발생을 하는데, 뭐 엣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부위들이에요. 자, 이런 부위들. 자, 끝부위. 이런 끝부분. 아, 이런 끝부분. 이런 엣지 부위에서 녹이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위. 이런 용접 부위에서 녹이 가장 빨리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바디들, 뭐 무아비부터 지포 렉스턴, 뭐 렉스턴 스포츠 이런 프레임 바디들은 이 프레임을 만들 때다 용접을 해서 만들거든요. 용접된 부위에서 녹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산타페, 뭐 소렌토, 뭐 외에 나머지 모든 그 SUV 차량들, 그 이하 SUV 차량들은 거의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모노코크 바디보다 이 프레임 바디가 녹이 더 확실히 심합니다. 무합이나 지포 렉스턴 이런 차량들은요, 일반적으로 뭐 산타페, 소렌토 차량보다 언더코팅을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녹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자, 한번 쭉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이 프레임 보세요. 프레임 전체적으로 쭉 용접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이쪽 프레임도 보시면, 자, 용접, 전부 다 용접이에요. 다 용접입니다. 전부 용접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용접 부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용접 부위가 많기 때문에 녹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레임 바디는 튼튼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녹 부식에는 취약하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600km 주행하시다가 오셨는데, SUV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SUV는 아무래도 승용차에 비해서 주행 시에
좀 소음이 실내로 조금 더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600km를 주행을 하시면서 하부 차량은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 조용한 편인데 고속 주행 시에 타이어 노면 소음과 그다음에 공명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면서 작업을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핸다 방음까지 같이 요청을 해주셨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방음까지 해결되는 유일한 제품이잖아요. 방음까지 해결되지만 핸다 쪽에 더 추가적으로 주행 시에 좀 더 정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핸다 방음까지 같이 해서 요청을 해주셨고 지금 작업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9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공을 하고 시공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G4 렉스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이제 건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한 90% 이상 건조가 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제품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뭐 저렴한 제품도 따로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렴한 제품을 컨택하고 따로 뭐 만들 수도 있고 제작도 할 수 있는데 저렴한 제품을 왜 안 쓰냐면요. 시공하고 몇 년 있다가 다 코팅이 떨어져 버리면은 또 재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저렴한 제품을 두 번 시공할 돈이면 최상급 제품을 시공해서 지금 이 세라믹 플러스처럼 한 번 시공하면 패치할 때까지 보증되는 이런 제품을 시공받을 그런 금액이 나와요. 저렴한 제품을 재시공해서 두 번 시공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저렴한 제품을 여러 번 시공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품을 한번 시공해서 오래 지속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또 시간 낭비도 없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이 전 영상에 보시면 소렌토 MQ4 차량 이 차량도 핸다 방음과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같이 시공했는데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SUV 차량은 승용차하고 다르게 주행하실 때 소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심해요. 실내로 유입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뭐 도심 속 주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G4 렉스턴 이 차량이 상당히 정숙한 편이에요. 실내에서도. 하지만 고속 주행에 갔을 때는 타이어 노면 소음과 그다음에 휠 타이어가 고속 회전하면서 생기는 이 공명음 이런 것들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핸다 방음. 자, 핸다 안쪽 스틸에 부틸 매트가 붙여지고요. 이 부틸 매트는 진동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진동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자, 저쪽 안쪽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에요. 손가락 가릴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소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 폼매트, 방음 폼매트예요. 자, 이 격벽. 자, 이 격벽 부분. 이 부분은 앞에 도어 쪽으로 이어지는 이 격벽 쪽을 이렇게 방음 폼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휀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드 커버가 있잖아요. 자, 머드 커버가 있는데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머드 커버가 이제 부직포 같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해요. 근데 자, 요 렉스턴 차량의 그 머드 커버를 보시면 자, 지금 머드 커버 보시죠. 이쪽에 머드 커버 안쪽에 흡음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소음이 아무래도 거의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내로. 그래서 이렇게 흡음재를 이용해서 휀다 방음을 해드리고 있어요. 휀다 방음을 하는 이 원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저렴하게 시공하는 데에서는 3M 거좀 많이 쓰시는 편이시고요. 3M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솜이 들어있죠. 솜재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3M 제품보다는 저희가 컨택한 제품은 물이 먹지 않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이 먹지 않아야 돼요. 물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화재에 안전한 난연 소재, 물이 먹지 않고 난연 소재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즈 코리아는 지금 현재 전국에 약 17군데, 지금 오픈 준비하는 곳까지 해서 17군데가 있는데요. 모든 지점을 가셔도 작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매뉴얼이 똑같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시공하는 거, 마무리 모두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린 영상들을 많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시공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영상의 팩트는 어제 올렸던 이전 영상, 2020년식 소렌토 MQ4 차량의 휀다방과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같이 시공하는 그거와 지금 팩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또 하나의 이 지프레스턴 차량의 언더코팅을 시공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 지금 모하비보다 이게 더 튼튼한 차량이에요. 지프레스턴이 초고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재질이. 자, 이 프레임, 이렇게 단단한 프레임이 녹 부식에는 취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시공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이 용접 부위에요, 다. 자, 이 용접 부위가 많기 때문에 녹 부식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SUV나 승용차에 비해서 이 지포 렉스턴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은 언더코팅이 필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랜 시간 이 깨끗한 하부를 유지하시면서 타시려면, 자, 이렇게 언더코팅이 필수이고, 이 언더코팅을 하실 때 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방음 효과가 있는지.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방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시공하면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직장의 이유나 뭐 어떤 이유로 뭐 부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주, 뭐 다른 데, 뭐 대구 이런 데 이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브리지 코리아 이 프로샵에서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주분의 잘못으로 차 하부를 좀 긁어먹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이 코팅이 까지면 그것 또한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주의 실수도 저희가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 통합번호 1688 2516이고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으시면은 그 멘티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프로샵에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하시면 상담도 받으시고 또 예약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포 렉스턴 하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마무리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보시면은, 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단한 군데 빠짐없이 세라믹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유튜브 채널, 자, 이름을 바꿨어요. 고퀄 브리즈, 네, 고퀄리티, 네, 고퀄 브리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고퀄 브리즈 코리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또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